데뷔 20년을 맞은 프로레슬러 김남훈 선수가 데뷔 2년차 후배 선수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. 지난 일요일 7월 23일 홍대에서 열리는 대회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이 난 일인데요. 기자회견 내내 상대 선수인 키드레인과 맞싸움을 했었는데요. 선배님은 입을 좀 닥쳐주셔야 될 것 같고. 서로를 비상식적이다. 이 상식이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번 PWS 대회는 바로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 되겠고요. 사기꾼이다. 김남훈 씨는 한국에서 프로레슬링이라는 이름을 팔아먹어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을 이룬 좀 사기꾼이잖아요. 또는 꼰대하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한국 프로레슬링계에서 아래 위가 없는 난장판의 현장이었습니다. 기자회견 마지막에 두 선수는 감정을 추스르고 마치는 듯 했으나 7월 23일에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자,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. 네, 네, 고맙습니다. 아, 진짜 저희 네. 아나운서 분 수고 너무 많으셨죠. 네. 이름은 모르는데 네. 수고 많으셨어요. 네, 네, 저 얼굴입니다. 전 씨, 네, 전 아나운서. 예, 저도 꼭 경기 보러 가겠습니다. 아, 진짜 한번 꼭 보러 오세요. 예, 예, 예. 네. 두 분 네,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남훈 씨, 끝! 어? 이번에 경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괜찮으세요? 네, 아니 지금 두 분. 야! 키드레인 선수가 사이다가 가득 담긴 페트병을 들고 와 김남훈 선수를 가격하면서 도망갔고, 김남훈 선수는 분노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두 선수는 오는 7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홍대 네버마인드홀에서 맞붙습니다. 예.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. 아이씨, 여기 다 내 거라 던질 게 없잖아. 이씨. 진정하십시오 선배님. 네 카메라도 줘봐 던지게. 아이씨. 네. 아이씨.